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어. 계획했던 길, 우리가 생각했던 길을 다 잃었어.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어. 어떡하든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, 어떡하든 길을 내야 되겠는데,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? 여전히 내가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? 내 생각으로, 내 방법으로, 내 능력으로 길을 만드십니까?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? 이 에서도 야곱처럼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.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완전히 축복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. 그때 에서는 뭘 합니까?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부모 집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일구어내요. 다행히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만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곳에서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.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땅에서는 잘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후손들,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. 겉으로 볼 땐 잘 된 것 같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, 아니 하늘의 길이 닫히니까 모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에서처럼 내 힘을 믿습니까?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계십니까?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.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마지막을 항상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 문도 열리지만 마지막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.